오늘 농사예요. 뿌듯하시겠어요? 네, 이거 첫 농사인데 너무 잘 됐죠? 진짜. 신봤다, 완전 신봤다. 그러네. 이게 영양가가 그렇게 많대요. 먹으면 응. 순 할까? 아니, 몰라. 아직 안 먹어봤는데. 술을. 아니, 이 마늘까지, 순까지. 순하다고. 밑에 술을 먹으면. 이게 오빠, 나도 인터넷에서 봤는데, 초지 열심히 하면 하얘져. 닦아내야 되네? 닦아내야 돼, 봐. 그 이분 안 뛰어? 이분 엄마 같아. 난 몰라. 와서 오셨어요. 벌써 와서.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. 너 이거 씻었어? 어, 다 씻었어. 손가락 항상 이렇게 집어넣어, 손톱 집어넣어야 돼. 응, 끝에는, 맨 끝에는. 손톱을 이렇게 누르고. 손톱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, 항상 이렇게 세워. 이렇게. 손톱 쓴다, 잘못해. 크림을 발라놨어. 마늘싹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나? 마늘싹을 넣나? 마늘 들어가는 시점에 마늘싹이 들어가면 잘 자랐지? 좀 누구네? 아, 이제 가려고? 소리 전화 깎아야 한다. 잘 까져? 너무 많은 것 같은데, 재료가. 언제 다 빼냐, 전화? 응? 어, 그래. 갑자기 바꾸자. 이제 우리 저녁 먹으려고 한 마리 왔어요. 저녁 먹을게요. 양배추. 셰프님 이제 뭐 하세요? 마늘 기름 내는 중. 마늘 기름 내셔? 이건 뭐야 이건? 마늘싹. 이거 넣어야 돼? 그 마늘 기름 내지 말고 그건 나중에. 나중에 그냥 마늘로 먹어 마늘. 숙주와 소고기, 오징어채, 새우와 전복, 생합, 삶은 생합, 납작당면이래요. 이건 연근과 청경채, 파, 대파는 안 들어가? 대파, 양파, 양배추. 다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제가 많아서 생략해. 그래도 기름입니다. 먹어? 네, 5분이요, 한 초. 근데 뭐 볼까 이제? 네, 고기. 고기 넣어. 잠깐만, 좀 더 볶고. 이거 볶음 요리야? 응. 그 국물은 뭘 먹어? 국물? 김치찜. 오, 그 고기 다 넣어? 엄마 얼마큼 줄까? 최고 양지인데. 난 양배추 썰어 올게. 끝내준다, 세상아, 이거. 영양시키다, 완전히. 네. 받아야 돼. 여기 갖다 다시 받아. 자, 그래야지, 진짜 안 돼. 오케이.
새우가 이렇게 빨리 넘어있어. 잘 됐어. 뭐 이거 이제 필요 없네. 어, 기가 막히다. 아. 뭐 먹고 다 이것도 뭐 올 때마다 이걸 먹고 싶어요. 뭐? 이거 거 먹는 거 올 때마다 이거 해달래? 야, 태성아 네가 무릉도 없냐? 네. 그럼 이거 거 먹으면 이렇게 되죠. 무릉도 없냐? 이름 바꿔놓는 바람에 옛날 사람들 수줍음이라고 알잖아. 수줍음이야? 네. 물어야 돼, 무릉도. 아, 이름 좋다. 무릉도 없냐? 소주지. 안 나와, 안 줘. 이거, 이거 테이블만 나와. 하자고 열매가인데 이게 너무 많이 들었어. 두 개 넣는 거야? 아니야? 두 개 넣어야지. 엄마 가위 좀. 개복숭아에도 나왔습니다. 좀 조심해. 가위 줘. 딱 볶고 나오면 수주 나오면 맨 마지막 나중에 두 개로 볶아. 마늘 싹 좀 더 갖다니까? 청경채 다 와야 돼, 청경채. 청경채 더 오고. 세성아, 청경채 마저 가져와. 내가 마늘 싹이랑 가져올게. 포름 좀 넘어. 응. 청경채도 마저 씻으러 가. 거북이 준비잖아. 빠너. 빠면 되겠네. 너, 빠너. 야, 도마단 칼이랑 왜 싹 없앴어? 도마단 하나는 바깥에 있고. 아, 누나 그건 안 넣어도 돼. 끝까지 넣으면 복잡해. 이게 중국 요리야? 어, 맞아. 요즘 봐, 비주얼 봐. 태성아, 여봐. 응. 이제 먹으면 되겠는데, 이제? 다 익었어, 이 자리. 간이 맞아? 아, 끝내줘. 끝내줘? 여러분, 이제 야채 생선 꺼내 먹으면 돼. 그래. 고추나무 다 했어? 하는 거야. 아니 사가지고 이게 다. 음악 한번 줬는데. 우리 수준 한번 많이 써야지. 여기가 입이야. 요거. 여기가. 응? 이 사람이 이거 먹으면 되잖아. 그뭘 뛰어? 오른쪽 다래. 오른쪽? 아까 그 소스를 하나만 넣었어야 돼. 하나만 넣었어야 돼. 셰프가 초보라서 그래. 초보 셰프를 내요. 그 공대생들 따라서 몰랐어. 우리 김치 먹어봐. 안 짜겠어.
그거 저거 먹는 거 훨씬 더 매력있는데? 그건 뭐야? 꿀탕.